한수미 변호사에게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. 거기서 안 돼. 그 여자다. 태준이가 엄마야. 아니, 가난한 동부의 아들인데 태준이는 대산천의 딸이니까 그런 두 사람이 대학에서 만났고 임신한 걸 알고 나니까 아이는 낳자. 고래 사냥법 중 새끼부터 죽이기야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. 하여간 인간들이라니.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.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.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? 저는 우광호 씨의 딸입니다.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? 기껏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의 회사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. 그것도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한테 나를 원망했니? 소덕동 언덕 위에서 좋았습니다. 한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.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